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흥왕에 대한 요나의 예언.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느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 왕 예후는 엘리야가 남겨놓은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원흉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씨를 박멸하는 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엘리야의 손으로 다 척결하셨지만 그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은 제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지만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지 않고 수많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남은 사역을 엘리사가 행하도록 하셨고 엘리야의 수군 사역인 아합과 이세벨의 씨를 도말하는 일을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통해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통해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길랏 라모 전투에서 죽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2차 길랏 라모 전쟁을 치르다가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에게 부상을 당해 7호차 이스라엘에 와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가 요람을 만나서 반역하여 죽이려고 하자 요람은 병거를 타고 도망갔는데 예후가 쏜 화살에 요람의 염통이 뚫려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예후는 일사천리로 아합의 처 이세벨을 처단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학살하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원흉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과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알 대회를 열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바알 신당에 모아 가두어 놓고 대학살을 행했고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 신전을 파하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예후는 친위대와 군대 지휘관들을 동원하여 마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듯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한 모든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했는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한 예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 사대는 여호와 하스, 요하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대 중에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옛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1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 영토 북쪽 끝이며 아수르와 경계지역이고 아라바 바다는 요단강 아래쪽으로 홍해까지 이르는 사막지역과 불모의 골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남쪽 평원에는 홍해와 맞닿아 있는 에시온게벨인데 이곳은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통해 외국에서 물건들을 수입했던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델과 단에 여전히 금송아지 제단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영광이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서의 기록 연대는 불확실하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근거해서 요나서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되었고 활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나서에는 여로보암 2세의 영토 회복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우리에게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여로보암 2세의 지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에 잔재해 있는 악의 원흉인 이세벨과 아합의 자식들과 이세벨의 하수인들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 신당과 우상들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변소를 만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 하신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예후의 우상 척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결국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아수르를 향해 여호와의 심판을 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혹은 무서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내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지 하루 만에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도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니느웨는 회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는 나홈입니다. 요나의 선포 후 약 150년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그 힘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요나서의 여로보암 2세의 흥왕에 대한 예언은 찾아볼 수 없지만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4대까지 흥왕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회복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약 30년 후에 주전 722년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악한 짓을 행하고 우상으로 여호와 신앙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수르도 요나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와 포악을 행하여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원리로 인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흥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탐욕으로 흥청망청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